야매당고 쫑프로는 김치 빌리아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5&하프 시스템을 알고 있다고 전제를 깔고 야매 당구 쫑프로 구독자분들은 이제 5&하프 시스템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에 카드를 눌러주시면 5&하프 시스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5&하프 시스템 어디다 써먹느냐, 옆돌리기에 써먹기 가장 좋단 말이죠. 얇게 치는 옆돌리기, 그러니까 곡구가 많이 생기지 않는 얇은 두께, 4분의 1 두께 혹은 5분의 1 두께로 해결할 수 있는 옆돌리기에 있어서 5&하프 시스템을 적용했는데도 나는 맞질 않아요, 조금씩 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3쿠션, 4쿠션 라인을 잡는 방법,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수구 출발의 위치에 따라서 3쿠션, 4쿠션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그 3쿠션을 구하는 1쿠션 그리고 수구 출발 숫자를 구하게 되면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하프 시스템 쳐보니까 안 되더라 하지 마시고 3쿠션, 4쿠션 라인을 잘못 알고 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 좀 어렵습니다. 각오하시고 시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만 손해봤네. 약점 끝난 인터넷 정수기, 그냥 둬서 쫑프로처럼 손해보고 싶지 않다면 인터넷 가입은 정당하게, 인터넷 가전 렌탈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아정당 쓰던 요금에 새 제품 받고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 드립니다.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아정당.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옆돌리기인데, 얇게 치는 옆돌리기라고 제가 범위를 좀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치는 건 두껍게 치는 옆돌리기죠. 이쪽으로 치는 건 얇게 치는 옆돌리기죠. 얇게 치는 옆돌리기를 5&하프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를 보여드릴게요. 자, 득점이 됐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코너로 오는 3쿠션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3쿠션이 지점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자, 50에서 30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20을 조금 넘은 부분에 맞으면서 코너로 갑니다. 20을 조금 넘어간 부분. 자, 한번 쳐볼게요. 20을 조금 넘어간 부분에 맞으면서 코너로 간다. 너무나 자주 쳐봤기 때문에 알죠. 근데 이제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지금 50에서 출발했었죠? 만약에 80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한 15 정도, 15 정도에는 맞아야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한 15 정도에는 맞아야 코너로 들어온다. 긴각 출발일 때는 20보다 더 작은 곳에 맞아야 되는구나. 자, 반대로 짧은 곳에서는 20을 넘어가야 됩니다. 20을 넘어가야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0을 넘어가야 코너로 들어간다.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이적구를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각 출발이에요. 짧은 각 출발입니다. 일적구가 반 기준으로 이쪽에 있죠. 짧은 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20에서 선을 긋고 25에서 선을 그어서 25 정도로 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짧은 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25 근방이 코너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30에는 맞아야 이렇게 짧은 쪽으로 맞겠구나. 30을 넘어가야 거의 정통으로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35에서 5부근. 자,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가 있죠. 36에서 6부근으로 이 지점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살짝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얇은 두께로 해결하는 배치라고 했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처럼 친다고 생각을 하고 자 넘어갔죠? 30 넘어갔죠? 그래야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짧은 각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라인을 잡을 때 20을 코너로 잡는 게 아니라 25를 코너로 잡고 30에서 25, 35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 40 정도는 와야 득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정도는 맞아야 득점이 되는 것이죠. 얇은 두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배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 정도에는 와야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다. 일반적인 각도에서 출발을 하고 있죠. 이럴 때는 지금 코너를 이렇게 20이 조금 넘는 부분에서 그어서 20으로 보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 쿠션이 이렇게 되겠네요. 일반적인 회전을 주고 20이 조금 넘는 부분에 맞고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 지점에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5가 이렇게, 30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5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과 35 사이를 노리면 되겠는데 자, 요게 30이죠. 요게 35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저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점이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출발할 때 일반각으로 출발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0에서 이렇게 25에서 이렇게 30에서 이렇게 35에서 이렇게 40에서 이렇게이기 때문에 거의 40을 보고 쳐야 돼요. 그러면 60에서 20 또 초크를 맞추면 되겠네요. 조금 짧게 맞았는데 짧은 쪽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구해야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적용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비슷한 라인에 이적구를 뒀습니다. 근데 다시 짧은 쪽으로 가보자고요. 짧은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똑같이 40으로 볼 게 아니라 내공 출발 짧기 때문에 25가 코너예요. 30은 이렇게, 35는 이렇게, 40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공이 맞으려면 45 라인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45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코너에 거의 가깝게 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야 득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긴각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어려운 긴각 문제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20에서 이렇게 코너로 라인을 긋습니다. 그래서 25만 맞아도 득점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15에서 코너로 봐야죠. 15에서 코너로 걷고 20만 맞아도 득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0에서 60을 향해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에 맞았죠? 근데도 빨간 공이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요만큼씩 셀 때 있잖아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아, 내 이 공은 무조건 맞춰야겠다.
파이브 앤아프 시스템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진짜 아쉽게 빠질 때가 있어요. 요거보다 더 아쉽게. 요 정도로 빠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출발을 하는지에 따라서 3쿠션을 어디로 보는지가 잘못됐을 경우가 더 많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배치를 해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 50에서 출발하지 않죠? 거의 60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각입니다. 70, 80, 90이 긴 각이고 50에서 60, 뭐 45, 40까지는 일반적인 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 25, 30, 35로 보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35로 계산을 때려보면 65에서 30 이렇게 계산 끝났네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안다고 해서 모든 배치를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긴 각에서 출발하는지 일반적인 각에서 출발을 하는지 짧은 각에서 출발을 하는지 잘 유심히 생각해 보시고 3쿠션 위치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고 싶고 재밌게 치자 야매 남고장의 쪽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촤.